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 일부까지 해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 오늘 286쪽을 한번 펴보시죠. 286쪽 준비됐나요? 네. 자, 지난주에 이 정비사업 시행 절차 표를 드렸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서 이 정비법을 공부하면 좀 나름대로 빨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절차 이걸 지난주에 드렸는 표 그걸 곁들여서 보십시오. 아,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정비사업 종류. 그래, 그래, 세 개.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 가지. 아,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는 미리 정책계획서를 만듭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 불량주를 밀집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앞으로 향후 10년을 거쳐서 그 정비사업을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방침을 정해 주는데 그걸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 하는 겁니다. 이 방침을 누가 정해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때는 몇 년을 내다보고 미리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이걸 정해요. 그리고 이 정책을 다시 타당성 검토해서 진행하는데 타당성 검토 주기. 타당성 검토 주기는 몇 년마다다? 6년.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 주기는 5년마다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침을 수용하게 되는 자들이 도시의장들입니다. 누구다고요? 그래, 이 도시점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바로 국토교통부에 딱 전하면 그 방침을 각각 개별 도시의장이 반영합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의장들이 우리 도시에서 앞으로 향후 10년을 거쳐서 이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도시점 주거환경 주거환경 정비 기본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계획. 너무 계획 이름이 기니까 기본계라 해보겠는데 이걸 수립해서 바로 나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계획은 시험에 한 문제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관심있게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걸 누가 수립하는가? 수립자가 누구다고요? 바로 수립자는 그래 군수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다. 이 도시란 말 속에는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때 도시란 말 속에는 다섯 개의 도시가 내재되어 있다. 다섯 개가 뭐냐? 큰 도시부터 작은 순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까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그 장들이 이 계획의 수립권자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는 군수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십시다. 도시하고 끝났죠. 군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했는데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한 종합계획인데 이것은 수립권자 그래서 그 기본을 바로 정하게 되는 도시의장들이 이 계획을 만들죠.
그렇죠? 그 도시의 기본적인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그 기본의 단위가 도시하고 군이 나오니까 도시는 다섯 개, 군은 하나. 그래서 거기는 총 수립권자가 여섯 명이 나와요. 그렇죠? 도시에 다섯 명하고 군의 군수. 근데 여기는 군수는 안 나온다. 이걸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기니까 기본계획 하겠는데 이 기본계획은 바로 수립할 때 이것도 몇 년을 내다보고서 봤느냐? 정책계획이니까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국토개법에서 공부했던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단위 기간은 없다. 아시겠죠? 도시점 주거환경 기본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하고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은 수립 단위가 있잖아요. 10년마다 정해서 수립해라. 10년 단위로 수립해라. 이렇게 수립 단위 기간이 있는데 근데 국토개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단위 기간이 없다. 뭐 10년 단위로 수립해라 이런 것 없다. 이것 좀 생각해 두세요. 아시겠죠? 거기에 그리고 국토개법상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은 타당성 재검토 규정은 있어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수립 단위 기간은 없다. 그리고 국토개법상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단위 기간도 없고 타당성 재검토 규정도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기본 방침 이어서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의 이제 특광특특 시장이 수립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것도 바로 타당성 검토래요.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가 이거? 5년마다. 이렇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바로 기본계획에다 반영합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여기 특별시장부터 4명 특별자치도지사까지 자기 관하에 대하여 수립해야 돼요. 여기 8도 돼 있는 시의 경우는 좀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 시장도 수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시장 중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는 도지사님이 너 수립할 필요 없어라고 인정하면 그때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해 두시고 알겠죠? 그리고 이 대도시장이 아닌 시의장은 수립을 하였다, 변경하였다라면 도의사님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계획에 관해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주민한테 공람시키고요. 뭐 한다고? 그래, 주민한테 공람시키고. 며칠 이상 공람을 보장하냐? 14일. 그 수치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듣죠? 지방의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며칠의 의견 제시할까요? 60일. 30일이 아닌데, 60일.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상 그뭐 시도의회, 특광특특시군의회에 따라 그 계획안을 보내면 의회에서는 30일의 의견 제시하라는 규정이 나오죠. 근데 정비법은 60일이다라는 걸 주의하십시오. 60일이 지날 때까지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이의 없는 걸 간주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지방의 의견 들었다. 그러면 바로 이 계획 내용에 바로 여러 가지 정책이 들어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장하고도 또 협의를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도 협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 끝나고 심의 걸치 또 심의는 지방도시는 심의 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수립해가지고요. 우리에게 알리는 고시를 해요. 꼭 고시해 줍니다. 뭐 한다고요? 고시. 고시하고 나서 수립권자들은 보고를 꼭 올려야 돼요. 누구한테 보고 올리냐? 보세요. 자, 우리 도시에서 이렇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세 가지 정비사업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라고 보고를 올려야 돼요. 저 기본 방침을 정해줬던 국장님한테.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장한테 꼭 보고를 올리게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그 오늘 저 프린트물을 드렸던 거 자료 보면 아주 잘돼 있거든요. 그걸 좀잘 보시면서 그걸로 정리하면 이 정비법 나름대로 중요한 포인트는 거의 많이 잡힐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이러 근데 여기 아까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수립했다면 그 50만 명의 시장은 여기까지 자격해요. 여기까지 주민 공남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수립하고 도의사님한테 승인하면 도의사가 관계 행정 견하장과 협의하고 또 도시군의 힘 거쳐서 바로 승인 후 바로 보내주면 그 시장이 받아가지고 고시하고 바로 국장한테 보고 올립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본계급 수립기준 작성 방법 누가 정해준가? 오 좋았습니다. 그게 잘 나오거든요. 그거 기준 방법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아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 안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포함시킬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써놨습니다만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꼭 포함하는 겁니다. 방향이란 말은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정비사업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 도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10년을 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을 꼭 포함하게 돼요. 첫째 그겁니다. 도시 정비 기본 방향을 포함해라. 그리고 그 사업별 계획 개강을 밝혀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주관경 개사업을 어디서 하고 재개발은 어디서 하고 이런 그 계획 기간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그 사업을 하게 될 장소가 어디니 이걸 좀 밝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인 그 계략적인 범위를 밝혀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비구로 지정할 구역인 그 예정구역에 대한 계략적인 범위도 밝혀라 이렇게. 이걸 약자로 정비 예정구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그래.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를 밝혀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 예정 구역에 그 정비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 수립 시기도 밝혀줘라. 그 단계적으로 그 사업을 하게 한 이 정비계 수립 시기도 밝혀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되어지는 계획이 바로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 기본 계획에 입각해서요. 여기 보세요. 이 정비 예정 구역이 이거예요. 이거.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정비예정구역이다. 정비사업이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재건축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예정구역이다. 그러면 그 예정구역에 대해서 이제 정비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맞는데 그걸 정비계획을 하거든요. 뭐라 한다고요? 정비계획. 이 정비계획은 이것의 약자예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걸 약자로 정비계획이라고 그래. 알겠죠? 무엇의 약자다고? 정비 사업 계획을 약자로 정비를 합니다. 이 정비계획은요,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정비 사업 계획 이것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을 공부할 때 도시 군 관리 계획을 공부했잖아요.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하는 내용이 6개 있습니다. 이걸로 결정 고시하는 내용이 6개 있습니다. 이거 했죠? 6개 다 아실 걸.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화 변경,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의 지정화 변경, 기반 시설을 설치 준비 계량,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여기 나오죠, 여기. 이게. 정비 사업에,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 따라 추진합니다라고 그때 그랬죠? 그래서 정비법으로 넘으면 정비사업계획을 약자로 말한다고요? 정비계획을 한다. 그러면 이 정비계획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딱 결정, 계획을 맞는다 이반해가지고 결정해서 고시를 하게 된다면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구속력이 있을까 없을까 사업장에서 이렇게 사업장에 있다면 여기다 바로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결정고시하는데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은 여기서는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업장에서는 이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들만 사업을 하게 되는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이건 구속력이 강한 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계획으로 결정하는 여섯 가지는 다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화표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화표에 관한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다 이거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하는데 고시가 된 그 내용은 그 장소에서는 구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이 법을 만들 때 수립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용어를 바꿨습니다. 이 친구들이
입안을 하자. 근데 일부는 그냥 나오는 파트도 있긴 있어요. 그래, 이건 구속적 계획이니까 수립할 대시 입안이란 말 쓰자. 최종으로 저한테 이거 결정이라 하자. 이렇게 법을 개정했는데, 아무튼 이 정비 예정구역별 바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 입안시가 도래하면 이 정비 계획을 입안하기 앞서서 재건축만, 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계획을 입안하기 앞서서 미리 그 현장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실시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부터요? 안전 진단부터 실시하자. 무슨 사업만 그렇다고요? 재건축 사업이. 그래. 이 재건축 사업 오늘 나갔던 그 프린트물 보면 순서 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앞서서 무엇부터 한다고요? 안전 진단 실시를 해요. 안전 진단을 실시할 때 이렇게 주택단지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택단지 뜻을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한 일단은 토지도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되고, 건축법상 건축을 받아 아파트 또는 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합니다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이런 주택단지 안에서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건데요. 이 주택단지 안에 이렇게 재건축 사업장이면 보통 지금까지는 재건축이 이걸 건축해서 준공받고 사용하기 시작한 지 40년이 지나야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을 허용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 다만 최근에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기존하차 20년에서 30년 수치를 좀 등장시켰지만 그 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40년 지나야 재건축 허용돼 왔어요. 알겠죠? 이걸 좀 생각하시고. 그래, 이때 40년이 지나버린 단지는 역산하면 언제 이 단지가 조성되었느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렇죠? 언제다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바로 만들었던 아파트 단지예요. 그 단지를 보면은 바로 층수가 보통 5층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평수도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조그마해요. 11평, 13평, 15평, 12평. 왜? 없는 서민들 일단 들어가서 살게끔 해서 주관형을 도맡아 하는 취지하에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로 만들어서 공급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에 있는 거 일단 안전단 실시해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만 재건축을 하게 한 정비를 입안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안전진단은 별도로 여러분께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먼저 이 안전진단은 누가 언제 실시하느냐, 이자들이 실시해요.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되는 입안권자가 실시를 합니다. 누가 실시한다고요? 입안권자. 입안권자,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실시합니다. 실시해. 이때 입안권자는 여기 보십시다.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려 할 때 그 입안시가 도래하면, 입안시가 도래하면 입안을 하기 앞서서 미리 안전날 실시해요. 안전단. 그때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전문기관에게 의뢰해서 돈 주고 합니다. 그때 안전진단을 의뢰받아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법에서 3개 기관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가, 이렇게 3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네들한테 돈 주고 맡깁니다. 그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입안권자께서, 정비계획 입안권자께서 적립하고 있는 정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정비기금. 뭐가 있다고요? 정비기금. 그걸 갖다 주면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봅시다. 이 바로 단지 내에 있는 자들이, 여기 보십시오. 재건축 사업할 때 이 단지 안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라고요. 이 건축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단지 것 좀 실시 좀 해주세요라고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 입안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 이때 요청할 때는 이해 당사자인 이네들의 얼마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요청에 들어가야 되냐? 10분의 1. 이 수치를 가지고 출제한 바 있으니까 꼭 수치 알아주세요. 얼마요? 10분의 1. 10분의 이상의 동의서 확보해서 요청서 내면은 바로 즉시 실시를 해줄까요? 아니면 일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까요? 오,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공부 다 하셨구만요. 엄청 팠네요. 자, 그래 맞습니다. 실시 여부를 일단 알려주는데 결정해가지고 그때 기간은 며칠이냐? 30일 내에 알려줍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20일로 장난쳤어요.
그것도 주의해야 되고, 안전나 실시해 주신다 하면 즉시 실시해 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자, 실시해 버리 일단 바로 30일 내에 결정해서 요청자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이제 만약 실시를 하게 된다면 안전단 파트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시를 한다면 대상이 뭐냐? 여기요. 주택단지 안에, 여기 봅시다.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공동택 아파트 건물도 있지만 관리사무소도 있고 어떤 건물에 단지는 유치원 건물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되거든요. 이때 공동주택만 그 대상이 될까? 여기 보십시다. 이 안에 있는 것들 다 묶어가지고 건축물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건축.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될까? 공동주택만 그 대상이 될까? 건축물이다 이거. 알겠죠? 건축물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포괄한 용어예요. 알겠죠? 그래.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이 그 안전단 대상이 되는데 다만 여기 보십시다. 다시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인데 다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지금 오래된 그 건물이 많다고 했죠. 건축물이. 그래서 이 다섯 개는 안전단 실시할 대상에서 빼주겠다. 제한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돈 들여서. 그래 다섯 개를 꼭 봐두세요. 붕괴돼 버린 거. 뭐 된 거? 붕괴. 붕괴된 것은 굳이 안전단 할 필요 없어요. 없죠. 붕괴됐는데 그걸 뭐 다시 세워가지고 야 너 멀쩡한가 문제 있는가 조사하자 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붕괴란 말 꼭 기하시고 뭐 하는 거? 붕괴된 거. 그 다음에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금지 내려놓은 거. 뭐 해놓은 거? 사용금지 내려놓은 거. 이것들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십시다. 이 안에 건축물이 21동 있다고 가정해봐. 하나 둘 해서 21동 있는데 1동 안전진단 실시해보니까 노 불량축물 해서 판정 이렇게 이거 부셔야 된다. 이것도 102동 부셔야 된다. 노 이렇게 해서 계속 노 불량 건축물 판정이 떨어지네. 축적작작. 그때 저 21동까지 굳이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뭐 하다 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선거란 것도 보면 사전 그 출구조사하면 답 나와버리죠? 나오잖아요. 표본 뜨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21동 있다면 21동 끝까지 할 필요 없다. 바로 우리 법에서 21동 중 3분의 2가 노불량건축물 판정 떨어지면 잔여건축물인 7동은 굳이 할 필요 없어. 이걸 잔여건축물이라고 뭐라 한다고요? 그래, 노불량건축물에 충족됐다. 법에서 요구하는 그 숫자에 충족됐다 하면 잔여건축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죠. 잔여건축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단지가 큰 관계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상 여기다 도로를 쫙 다시 넣기로 돼 있어. 진입도로를 앞으로 그 5층 쫙 부셔버리고 그렇게 진입도로 같은 기반시설 설치한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면 어차피 기반시설 설치할 때 부셔야 되니까 그것도 대상에 제한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법에 의해서 그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등급이 A급, B급, C급, D급, E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중에 D급하고 E급으로 판정이 떨어져 있는 것들은 이미 판정 내놨으니까 그건 굳이 할 필요 없다. 뭐급과 뭐급이요? D급 그래요. 여기까지를 잘 받으십시오. 안전이다. 알겠죠? 이제 안전진단과 관해서 안전진단 실시를 했던 전문기관이 있었죠. 아까 그거에서 들어가가지고 안전단 실시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제안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해가지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합니다. 요청에 의해서 실시가 이루어졌다면 요청한자한테도 하나 보내고 이방권자에게 보내요. 알겠죠? 그러면 이방권자 받아가지고 들어왔던 안전단 결과하고 그 지역의 도시계획상하고 지역 여건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해가지고 바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거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할까 말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이방권자가. 알겠죠? 그러면 이방권자가 누구냐? 이방권자는요, 이 사업장을 관할하게 되는 바로 여기요, 저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장. 세종시 누구다고요? 그래요.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기초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네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장이 이방권자가 되고요. 제주도도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사가 이방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팔도, 팔도는요,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이방권자 돼요. 알겠죠?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십시다. 이제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잖아요. 거기는
각각 자치구구청장. 누구라고요? 자치구청장. 이 대한민국의 자치구청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있는데요. 자치구청장이 하고요. 이 6대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구청장이 있는 반면 또 이것이 있는 광역시도 있어요. 군수. 누가 있다고요? 군수. 인천광역시의 옹진군수, 광화군수, 부산광역시의 기장군수, 저 대구광역시의 달성군수, 울산광역시의 울주군수 이런 자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군에서는 여기 봐봐요. 그 광역시 안의 군에서는 군수가 이방권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 여기 보셔요. 여기 자치구청장, 광역시, 군수 이네들을 약자로 구청장들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이런 용어들을 머리에다 팍팍 넣어놔야 쭉쭉쭉 따라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네들이 이방권자가 되는데요. 이방권자께서 바로, 이방권자께서 재건축사업을 하게 한 바로 정비계획 이반을 결정합니다. 알겠죠? 한번 결정 나면 급속도로 진척되겠죠? 이때 이네들이 결정했어요. 야,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계획 만들자 해서 결정했습니다. 결정했다면, 여기 보세요. 결정했다면 이 자들 여기 봐봐요. 이네들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기초자치단체장. 이 자들은 여기 봐봐요. 이 팔도돼 있는 시장하고 군수는 그 결정했던 서류를 지체없이 도사한테 제출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 흐름을 잘 봐보세요. 누구한테 제출한다고요? 도사. 여기 보세요. 여기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25명 구청장은 서울특별시한테 지체없이 그 서류를 내야 돼요. 제출해야 돼. 알겠죠? 여기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군수는 광역시한테 그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즉시. 알겠죠? 흐름이 그래.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계획을 위반하자 결정했다면 지네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기초자사체 아니죠? 이네도 급여 같죠? 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봐두셔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여기 저 경기도 수원시장이 연청군수가 우리 시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나가랍니다라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결정했다면 경기도사한테 올려라고 제출하고 서류. 여기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올려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급자가 그래요. 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재건축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위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아직 그런 시점이 아닌데 했다 싶으면 야, 너네들 안 되겠어. 그거 취소해.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 도사가 이네들이 결정했던 것을 직접 취소할 수는 없고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뭐 했다고? 그래. 그래. 정비 계획 위반 결정을 했다면야 결정했던 걸 취소해. 라고 요청할 수 있다. 취소를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요청을 할 때 무턱대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 도의사, 특별시장, 광역시장께서 다른 기관에게 이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 기관에서 재건축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위반할 시점이 아닌데 했네요라고 속에서 내려오면 바로 아까 결정했던 친구들한테 야, 너네들이 결정한 것을 빨리 좀 취소해라 라고 요청합니다. 알겠죠? 요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하는 거죠. 근데요, 이 친구들 두 명은요, 자기가 결정했던 것을 자기가 번복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두 명은 자기가 결정했던 것을 다시 번복을 하기 위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서 이 도의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자들 여기 봐봐요. 이 흐름을 잘 봐주세요. 이네들을 광역 자치단체장이라는데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위반하기로 결정했단 말입니다. 결정했던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류를 또 이 친구들은 이 꼬마들한테 제출받은 서류가 있잖아요. 제출받은 서류 있죠. 이것을 이네들 시도사라 하는데 이네들 약초를 시도사라 하는데 뭐라 한다고? 그래. 시도사에게 이분이 국토교통부장 야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싹 내놔 서류 이렇게 하면 고려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그래 시도사는 누가 서류 내놔라 그러면 올려야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이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신설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 국장님이 여기 건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남 구청장이 재건축을 하기 위한 결정하고 특별시한테 냈는데 이 특별시하고 이 강남 구청의 색깔이 같아. 정치색이 같은 당이면 둘이 쑥쑥쑥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 이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다 가정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한번 결정 나가지고 추진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봐봐요. 재건축 사업이 한번 결정 나와서 추진되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천세대다 그러면 천세대 부셔야 되거든. 부시면 이 사람들 이주하죠. 이삿짐 싸고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면 주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거 아니에요. 주택은 적으면. 이런 단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강남구의 여러 단지에서 그렇게 진행된다면 그만큼 이주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집값이 폭등하겠어?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아파트가 폭등해버리겠죠. 폭등하고 폭등하면 어때요? 그 여파는 정치로 확산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됩니까? 이 주택경기의 불안정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는 사람들 나이죠. 이 정부에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화살은 바로 노무현 정권 시대에 골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국장이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가지고 있는 소리 나한테 내놔 그러면 이쪽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은 야 그거 적정한지 한번 검토해봐 라고 시도사에게 지시를 내리면 그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알겠죠? 자 흐름을 봐주시고 재건축 사업은 여기까지 딱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 만약 이쪽으로 넘어왔다 재건축 사업을 하자라고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결정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 또 나머지 두 개 재개발하고 주관개사업은 이 절차는 없죠. 안전 진단 실시 절차는 없죠.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게 한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했다. 재개발 사업을 하게 위한 예정계획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하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뭐 한다고요? 정비계획을 입안해. 이때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반드시 포함시할 내용이 있어요. 이 정비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인데 포함시할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은 먼저 사업 명칭을 정확히 정해야 돼요. 뭘 정한다고요? 사업 명칭. 무슨 사업을 하게 한 계획이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 이렇게 명칭을 꼭 정하고 그 사업을 하게 한 장소 어디냐? 이걸 정확하게 밝혀요. 정비고요. 그리고 그 면적을 밝히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집어듭니다. 여기 봐봐요.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용도 뭐냐? 아파트냐, 상가냐, 공장 이런 걸 정확히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업장에 들어설 여러 가지 시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집어듣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제 사업을 이 계획에 따라 할 것이냐라는 사업 시행 예정식도 밝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토부상 지구 단위 계획 내용도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정비 사업 시행 방법도 집어듭니다. 무엇도 집어든다고요? 시행 방법. 우리가 시행 방법을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이 시행 방법은 주관경 개선 사업은 다섯 가지가 있고요. 주관경 개선 사업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 재개발 사업은 몇 개냐면은 두 개 있어요. 두 개. 재건축 사업은 몇 개냐면은 한 개 있어요. 그래요. 그래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은 그 시행자가 그 장소에 들어가 가지고 정비 기반설 이런 것들을 또 설치 확충해 주고 그리고 토지동수자가 자기 주택을 스스로 개량한 방법 그리고 시행자가 다 밀어가지고 바로 땅만 만들어서 주는 환지 공급법 그리고 그 구역 전부를 수용해버려요. 수용해가지고 밀고 주택 건설해서 토지동수자한테 우선 공급하나 대지 만들어서 토지동수 예의자에게 공급하는 수용방법도 있고 인가받은 관리지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도록 해가지고 분양신청한 자에게 주택 부대 본수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관리처분 공급방법도 있고 이상 방법을 섞어서 하는 혼용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은 한지 방법하고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런 방법을 이거 만들 때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비를 만드는데 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아까 입안권자 말씀드렸죠? 입안권자들이 입안을 할 때 절차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계획이니까 바로 주민에게 이걸 공람시킨데 30일 이상 보장하고 있어요. 며칠이요?
그래, 아까 기본계획은 며칠이면 됐어? 10살이면 됐죠? 그래요. 근데 이것은 그 주민 공람기간이 길다. 30일이다. 주민 설명회, 뭐 주민 서면 통보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참고로 보고 주민 공람을 며칠 이상 보장하냐? 30일 이거 꼭 아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주민 공람 끝나면 지방의 의견도 있거든요. 지방의 의견도 여기는 며칠이냐? 지방에서 60일 의견 제시하면 돼요. 며칠이요? 60일이. 60일 지나까지 의견 제시 없으면 이 없는 거 간주해서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협의 심의서 수립해서 고시하면 돼요.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요. 봅시다. 위반해가지고 최종 결정 고시를 통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든요. 뭘 지정한다고요? 정비구역. 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계획으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근데 말입니다. 이 정비계획 위반권자 아까 있잖아요. 위반권자 이렇게. 이네도 위반권자인데 위반했던 자 중 누구는 그 계획을 결정할 수 없느냐? 여기요. 구청장도. 서울특별시 25명 자치구청장, 6대 공학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6대 공학시 안에 군수를 약속 구청장이라고 그랬죠. 이네들은 정비계획을 여기까지 했어요. 지방의 의견까지 들어가지고 위반했어. 위반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요. 특별시한테, 여기는 광학시한테. 그러면 이네들이 받아가지고 바로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그러면 결정고시가 있으면 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바로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시는 광시한테 제출합니다. 제출한 이유는 그 계획에 따른 사업장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해요. 알겠죠? 그러면 그 특별시장, 광시장에 받아가지고 정비계획을 딱 결정 고시해 줌으로써 정비구역 지정시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앞에 있는 4명 있잖아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수는 자기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결정고시해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알겠나요? 자, 우리 교재 볼까요? 따라오고 있나요? 책 안 봐도 되겠죠? 자, 그래. 책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조용히 보시고 저기 바로 288쪽 보고 있으니까 288쪽에 정비계획 내용 거기 보고 계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 박스 정비계획 내용에서 기억, 니은 좀 체크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읒 체크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키읔 좀 보시고 키읔 그리고 하나 더 쓰면은 정비사업 시행방법 하나 써놓으세요. 정비사업 시행방법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동그란 2번 꼭 봐두실 거. 정비계획 작성이 좀 방법 누가 정한가? 국토교통부 장관. 2번에 그 정비계획 위반과 정비구역 지정 있죠? 거기서 동그라미 1번, 2번 꼭 읽어두실 거. 동그라미 1번, 2번 꼭 읽어두실 거. 됐나요? 넘어가시고 가로 3번에 그 290페이지 동그라미 4번도 좀 읽어두세요.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임로 설치료에 필요한 경우는 지임로 지역과 그 인접적을 포함해서 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예컨대 여기가 지금 정비사업을 하려고는 바로 그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큰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만 딸랑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한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가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싹 예쁘게 지임도로 깨끗하게 뚫어가지고 들어오게 그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임로 지역과 그 인근지 여기도 깨끗하게 할 필요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그래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그 지임로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다 그 없다 하면 틀리고 있다 가로 3번에 1번 2번 절차에서 1번 읽어두시고 30일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60일 지방에 읽어두시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291페이지 가로 2번 정비계획 결정 그리고 구역의 지정 절차에서 동그라미 3번 봐두실 거 3번 보면 정비구역 지정구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구시했다면 국토교통부에다 무엇을 올려야 된다? 보고 찾았나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정비계 이반지 하나 있죠. 여기 아까 이반권자가 이래 왔어요. 이네들이 했어요. 이네들인데 이네들 정비 A종목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하면 자체로 이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네들 이반시가 도래했는데 이반을 하지 않고 있어. 이미 주민들은 주민공람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바로 정비 A종목이 들어설 것이고 그 장소에는 정비계획 수립시는 언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정작 행정청에서 그거 하지 않고 있으면 바로 그 A종목에 있는 토지동수자가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이반 찬스를 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게 가로 4번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 가로 건널 때 봐요.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이반권자에게 정비계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기어 단계별 할 때 단자 앞에다 써봐요. 단자 앞에다 기본계에서 정한 이렇게 써봐요. 기본계에서 정한 무슨 계에서 정하고 있다고? 기본계 그래. 기본계에서 정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 A종계별 정비계 이반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 이반되지 않았다 그 정도만. 그러면 바로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셔요. 넘어가서 보면 292페이지에 바로 동그라미 2번 이반 제안서가 들어가면 며칠이면 반여부가 날아온가? 60일 보고 계셔요. 60일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며칠 연장할 수 있냐? 30일 그러면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할 때에 도시군관리기 이반 제안을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도시군관리기 이반 제안은 기지산 대체 7가지를 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안서가 들어가면 이반권자들은 제안부터 며칠 내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가요? 원칙 45일 한 차례면 30일 연장 통보할 수 있죠. 이런 게 있고 도시협법상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도 공부했는데 바로 국지조를 취한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안서를 낼 수 있다. 그때 제안서를 내게 될 때 제안서를 받았던 자들은 언제까지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가? 원칙 1개월 불가피한 사유였으면 1개월 연장 통보할 수 있다 이런 거 했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법의 제한 파트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294페로 갑니다. 294페로 넘어가셔서 바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안전 나와 있죠. 보고 계셔요. 294페이지 안전 진단 파트 아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것도 중요 펴놓고 자세히 읽자 그렇게 써놓으세요. 자세히 읽자 아까 했으니까요. 또 읽을 시간 없죠. 집에 와서 읽어보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보면 296페이지 자 이렇게 바로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서 여기 봐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이겁니다. 지정고시가 있으면 효과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효과. 그래 어떤 효과가 있냐? 먼저 이 장소 대충 정비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계획지구 상사계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후자죠. 한번 이걸 다시 밀어가지고 다시 딱 세워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거 금방 또 부실 수 없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이 공간이 제공될 것이고 또 한 50년 60년 사용하고 또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판을 잘라면 제대로 짜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할 때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한데 굳이 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필요 없다. 자동화 시켜버리자. 이 장소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성과 관계한다. 뭐가 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알겠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되고 안 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 들어보세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개발행 허가 못 받게 제한할 수 있다고 공부했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 몇 년 동안 못 받게 막아버릴 수 있냐? 5년, 1회 3년, 그리고 1회 2년 연장해서 5년까지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죠? 그런 장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를 짜가지고 이 계획에 따라 이 장소를 조사합니다. 이런 거 했죠? 자, 근데 이 정비구역이다라고 정하시면 그 장소는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고 여기 보십시다. 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이거 그냥 딸랑 지정고시에 정비계획을 이반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어. 정비계획을 이반결정고시하면 이 구역이 자동적으로 고시된다고 그랬죠. 이때 정비계획 내용 중에 국토계법상
국토개법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포함해서 그 장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그 내용인 지구단위계획도 결정시가 간주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뭐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바로 국토협상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거 뭐냐?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됨으로써 정비계획 내용 중 국토협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됨 간주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소에서는 이게 가해지는 거예요. 행위자 뭐가 가해진다고요? 행위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래 이 행위를 하지 말라. 무슨 행위냐? 일곱 가지 행위. 건, 공,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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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죽.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죽. 건, 공,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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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 느낌이 와요. 죽까지 다 나왔어요. 자, 와, 날새기로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건, 공,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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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죽. 일곱 가지. 이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바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하자라고 지정고시했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장과 거의 유사해요. 알겠죠? 거의 유사하지만 차이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 이 제한된 행위는 일곱 가지 종류 맞아. 건공, 토토토물, 죽 맞은데 딱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도시발구역은 건축물과 가산축물을 건축하고 대순하고 용도변까지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그런데 이 정비구역은요 가서 보면 멀쩡한 건축물이 있을까 아니면 개발되지 않는 논밭 산이 있을까 아니면 오래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해 있는 책일까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해 있는 책이죠. 그리고 어차피 사방이 다 철거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주인들 고쳐 쓰는 대수원까지는 제한하지 않겠다. 너네도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수원은 허가대상이다. 이것만 차이가 있네요. 알겠죠? 무엇은 허가대상이다고? 그래.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바로 대수원도 허가대상이다. 알겠죠? 그것만 차이가 있고 제한행위 똑같아. 알겠죠? 그래. 나머지는 똑같다. 그래서 안 읽겠어. 안 읽겠어. 알겠죠? 여러분 읽어보면 되죠? 자세히 우리가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했으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일곱 가지를 알겠죠? 꼼꼼하게 읽어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이 안에서 공유수면 매일 받을 때는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여기서? 공유수면 매일 받을 때? 거기 있잖아요. 토지형주변경 뜻을 읽어봐봐요. 토지형주변경 뜻을, 그래, 뜻을 알아야 돼. 토지 형질변경이 뭐냐 그러면 성토, 절토, 정제,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공유수면 매립하는 행위, 토지굴착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토지 형질변경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으라고 했잖아요. 대충 읽으면 대충 틀려요. 알겠죠? 꼼꼼하게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건을 일괘상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일괘상 쌓을 때는 허가받을까 안 받을까? 오, 그래요. 물건을 쌓아둔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옮기기 쉽지 않는 이동하기 쉽지 않는 물건을 일괘상 쌓을 때 허가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허가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박스 앞에 그 뒤에 있는 것 점 따당 찍고 뒤에 있는 것 그 뜻이니까 뜻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허가받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받아야 한다. OX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허가받을까 안 받을까? 그게 바로 공작물이 공작물. 뭐라고? 공작물. 여기 공작물. 공작물 뜻이 그래. 인공을 가여 제작한 시설물이라고. 알겠죠? 그래 뜻을 알아야 돼. 뜻을.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봐라 그랬잖아. 그거 있을 건데요? 없구만요. 있다고 그러네. 어디요? 써놨나요? 네, 써놨죠. 그래 거기다 써놓으세요. 공작물 뭐다고? 어 그래 그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이걸 공작물 합니다. 이 책을 쓰시면 안 써놨는데 뜻 써놓으세요. 알겠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이렇게 자 거기까지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허용되는 행위도 있다 없다? 있다. 있어. 그래 여기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곳에 살고 계세요. 살고 계시죠? 이 사업이 지금 정비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비를 지은 곳이 했지만 즉각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러요. 이렇게 언제 할지 몰라요.
언제 할지 몰라요. 날세요, 날세. 때로는 무산되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 구여로 묶이게 됐을 때, 여기 살고 원주민들도 나름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일곱 가지는 그냥 허가 없이 하세요라는 허용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허용사. 이것은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 여기 보십시다. 도시개발구역에서도 허용사항이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여섯 개, 여기는 한 개가 더 추가돼. 그래서 일곱 개. 뭐가 하나 추가되냐? 똑같은데, 여섯 개는.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노후 불량화된 건축물 있죠? 이거 붕괴 우려도 있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죠? 안전사고 방지 위해서 고쳐 쓰는 것은 그냥 허가 없이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이게 하나 추가됐어요. 이게 몇 번에 있나요? 그렇죠. 기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들 그거 좀 고쳐 쓴다. 안전조치 취한다. 이거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래, 이것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허용사항에서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양쪽 똑같아. 안 읽겠어.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두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위로 올라가서 가로 2번 정비구역을 분할해서 지정한다, 통합지정한다, 결합지정한다 이것도 좀 읽어두세요. 이 지정권자들 아까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서로 떨어져 있는 장소를 하나의 정보로 묶어서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거 보면 저기 3번 봐봐. 결합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결합지정. 야, 그래. 이렇게 약간 떨어졌어요. 붙어있지 않고 여기도 노블랑시 밀집했고 여기도 밀집했고 약간 떨어졌다. 붙어있지 않고 이걸 하나의 정보로 뭐라고 한다? 결합지정할 수 있다고 그래. 서로 연접해있지 않는 장소를 하나의 정보로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그리고 연접해있는 장소 이렇게 붙어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정보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분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탈 수 있거나 이렇게 봐두시고 넘어가셔서 298페이지 동그라미 3번 4번 꼭 읽어두세요. 자, 이 정비구로 지정된 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을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위반이에요. 위반. 뭐가 된다고요? 위반. 그래, 위반자는 어떻게 돼요? 원상 회복해라고 명할 수 있고 명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지편을 통해서 깨끗이 치워버리죠. 그리고 그 옆에다 써놔요. 2년 이하의 징역 써놨나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 이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 했다 그러면 위반자인데 위반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 범죄하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 하면 여기는 3년 3천만 원이 알겠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 하면 몇 년 며칠이 나고 3년 3천. 여기는 봐보세요. 여기는 신도시를 만들 장소예요. 도시개발구역은 뭔다고 만든다고? 신도시. 아직 개발됐지 않은 논밭을 밀어가지고 신도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수용 방식 가지고 사발하고 있는데 미리 허가 안 받고 해가지고 뭐 보상 탐구가 날쳐놨다. 그러면 잡히 여기는 3년 3천만 원. 엄벌이 쳐요. 여기는 한마디로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지 많은 땅이에요. 개발을 손때가 아직 덜 묻은 땅이에요. 이걸 쾌적한 도시로 건설하고 지금 찍어놓은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봐보세요. 여기는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이다. 이런 땅을 좀 그런데 처녀지 이렇게 표현을 볼 수 있어. 처녀지 땅. 뭐라고? 처녀지. 여기는 어때요? 정비로 지정된 장소는 이미 한번 개발됐죠. 그래서 건축물 들어섰는데 40년 돼가지고 노후 불량 건축물 됐죠. 여기는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해 있는 지역이죠. 이런 노녀지. 뭐라고? 노녀지. 저기는 뭐라고? 처녀지. 노녀지하고 처녀지는 처벌할 때 똑같겠어? 차이가 있겠어? 그래, 어디가 더 세겠어요? 오, 맞았어. 그래서 처녀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을 범치하고 여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원을 범치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알겠죠? 자, 왜 여기에 경중의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여기는 세다. 여기는 더 약하다. 처벌 정도가. 알겠죠?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밑에 4번 밑에 가로 4번 쌍가로 기득권포. 여기 보십시오. 이 도시, 여기 봐봐요.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기득권포는 똑같아. 몇 년 며칠? 아니, 몇 년 며칠이다. 기득권포라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그 안에서 허용되는 사항이었기에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어. 착수한 자가 있어. 이런 자들은 다시 이 구역이 지정고시 되고 나서 그 행위할 때는 다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는다. 계속 할 수 있다? 계속 할 수 있다. 계속 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한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 그 말 중에 신고를 해야 되지. 또 허가 받는다면 틀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하시다 보면 틀려. 신고는 해야 되는데 며칠 해야 되냐? 30일. 그래요. 30일에다 체크. 어디도 똑같다고 제가 그랬어? 도시개발구.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이제 실력이 쌓여가니까 비교도 하면서 연관도 시키고 그래야 돼. 도시개발구역과 정부용은 바로 기득권 보호가 똑같다. 바로 착수한 자만 기득권 보호받아서 개수할 수 있는데 신고 주체한다. 며칠 해야 되냐? 30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수구역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 좋아요.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양 보호구역. 좋아요. 역시. 그래,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양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계 결정고시 당시 이미 이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네들도 기득권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그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한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조치 뭐냐? 다시 허가 받아야 될까 신고할까? 신고. 오, 좋아. 신고를 하는데 여기는 기간이 이걸 결정고시할 당시를 기준해서 언제까지 신고하면 된다? 오, 대단하시오. 이야, 대단하시오. 대단하세요. 맞았어요. 여기는 30일, 여기는 3개월. 꼭 알았어요. 여기는 3개월, 여기는 30일. 꼭 알아십시오. 자, 이렇게 좀 비교해서 알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가로 5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5번 보기 전에 아까 중요한 거, 그 동그라미 4번 꼴, 이것도 제일 위에 올라가서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이 정비 A정구역,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을 모집할 수 있다 없다? 그거 꼭 그대로 나오니까 29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알겠죠? 그거 그대로 나오니까 모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무슨 땅 준비해가지고 보세요. 정비구로 정된 장소, 정비 A정구로 지금 밝혀놓고 있는 장소, 여기 있는 땅 준비해가지고 야 여기다 지역주택조합 결성해서 조합원에게 주택 분배해주는 그런 조합주택 건설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 안 된다. 아, 이 정비 A정구라든가 정비교수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꼭 알아십시오. 그게 그대로 엊그제가 아니라 이게 작년도 이게 개정을 통해서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까지 좀 쉬었다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여기 보십시다. 이건 가로 5번 이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이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획을 만들 때 미리 밝혀준다고 했어 아까 무슨 계획 만들 때. 오, 그래. 그래. 근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기본계획 만든다. 그때는 기본계획 내용이 있다. 서울특별시 오직 큽니까? 이렇게 25개 구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구에서 재개발을 할 예정인데 그 장소 어디입니다 라고 밝힌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 여기 무슨 군데 그 장소에 어디에서 재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라고 장소를 밝혀줘요. 이렇게 미리.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정비 예정계획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 주민한테 며칠 이상 공람시켜요? 아니, 그래, 기본계획은 14일 공람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그 주민 중에는 눈치 빠른 주민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주민 중에 어떤 사람 투기꾼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 관심 많아서 막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막 투자한 사람도 있을 거고 날씨는단 말이에요. 수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정비 예정기다고? 오, 여기서 앞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좋아. 그러면 여기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 필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재개발 조합 만들어가지고 분양시한테는 하나밖에 분양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리 쪼개버리자. 한 필지를 20필지 쪼개버리자. 이렇게 분할한단 말이에요. 분할해서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하나밖에 분양 못 받아 하니까 여러 친구들 동원해서 야 투자해라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소유권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소유자면 조합원이 될 것이고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되고 분양시장 할 수는 자기 주어진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만 분양을 해줘도 되는데 사업자 시행자가 20한테 분양을 해주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버리죠. 그렇죠? 얘네들 진짜 필요해서 이걸 치던 거예요. 지금 주택을 몽땅 받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투기수요라고 보는 거 투기수요. 그래, 여기 보세요. 이 정비 애정으로 바뀌고 있는 이 땅에서 이 한 사람 하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한 사람만 하겠어? 규제하지 않으면 난리 쳐버리지? 땅마다 다 그럴 거 아니야. 필지마다. 그렇죠? 필지마다 다 장난쳐버릴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난리 쳐버릴 거 아니야. 쪼각쪼각. 그래서 어마어마한 토지수요를 막 등장시켜버릴 거란 말이야. 땅을 이제 토지 분할을 할 때까지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우리 바로 우리 이 건축법 57조에 보면 건축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주거지역 60종부터 몸집 분할할 수 없다 이런 면적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쪼갠다가 쪼갰는데 안 되겠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땅 쪼갰다. 이렇게 쪼갰어. 봐봐요. 여기다 다세대 같은 걸 건물 또 지어요. 뭘 진다고? 다세대. 이렇게 건축물을 또 건축해. 그래서 또 소유자를 모집해.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도 재개발할 때 조합원 지위가 부여돼서 분양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 지분 쪼개기라고 그래. 그래. 분양받을 권리를 여러 개 밖에 서 지분을 쪼갠다.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한다고? 그래. 쪼갠다. 이런 말, 이거 쪼개기 맞나요? 글씨가? 쪼개기 맞아요? 네. 지분 쪼개라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 사업성을 떨어뜨리죠? 이거 정말 지네들 건축을 필요해서 지금 건축했던 거예요? 투기 목적으로 한 거예요? 분양받을 권리를 하나 더 받아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법서는 이렇게 정비 A종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A종 구역이 있다. 또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딱 결정고시 하면 구역이 지정고시 했는데 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자동차 행위장에 가야죠. 그런데 아직 정비계획을 입안만 하고 있지 결정 안 났어. 입안하고 있다면 미리 또 선수 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A종 구역이 있다든가 또 정비계획을 입안 중인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런 특이소유 유입과 비경제적인 건축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면 두 가지 행위는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 뭐가 벌써 못하게 제한할 수 있냐? 그래.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물의 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다. 못하게. 누가 제한할 수 있냐? 국장, 시도, 시장수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한을 할 때 몇 년 동안 못하게 막을 수 있냐? 그래, 그래. 그거 체크. 3년 동안 못하게 하는데 몇 해 하나요? 1회 하나요? 몇 년 더 제한 기간 연장해도 된다? 1년. 알겠죠? 여기까지 알았어요. 원칙 3년, 1회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래, 정비 A종 구역입니다.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A종 구역, 또 정비계획을 위반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가지 행위가 뭐냐?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분할이다.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냐? 3년. 몇 해 연장할 수 있냐? 1회. 몇 년? 1년. 여기까지.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